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최근 구호단체를 잘못 공격해 7명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민 등 구호단체 직원 7명이 이스라엘의 오폭으로 숨진 지 사흘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 통화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오폭과 가자지구의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고통, 구호활동과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유지해온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made clear that U.S. policy with respect to Gaza will be determined by our assessment of Israel's immediate action on these steps. 이스라엘이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조치를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즉각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을 위해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기 등 이스라엘 지원을 보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 학의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Quite frankly, laid out as is clear in the readout that we are willing to reconsider our own policy approaches here. 최후 통첩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백악관은 직접적이고 사무적이며 전문적 대화였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도 불사해온 이스라엘이 무기 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낸 미국에게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